드디어 메가비스트 클론을 모두 받게 된 바이클론즈. 덕분에 마담 흉이 소환에는 나직한 행성의 불가사리들도 깔끔하게 물리쳤는데요. 그러자 본격적으로 나서는 봉숭아 씨, 과연 그녀는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요? 바이클론즈 메가비스트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좋아. 파이클론 미워. 새로운 메가비스트 클론도 받았겠다. 함께 연습에 나선 오남매. 동그란 디스크 칩 때문에 클론 소환부터 만만치 않은데요. 반면 태호는 단번에 성공! 나직한 행성의 술록을 본딴 자이언트 엘크 클론! 거대한 두 뿔이 참 든든합니다! 그럼 기술을 한번 써볼까요? 근데 뭐하지? 엘크 부메랑 이게 좋겠군요. 아 그래? 알았어. 엘크 부메랑! 자이언트 엘크의 주무기는 뿔에 모인 에너지를 부메랑처럼 활용하는 엘크 부메랑! 다시 돌아옵니다. 어? 오, 이거 한 방이면 불가사리들 껌뻑 죽겠는데? 하지만 문제는 다른 남매들. 피오는 아직 클론 조작이 미숙합니다. 다들 괜찮아? 미오, 너도 이제 클론 소환해봐. 게다가 미오는 아직 자신이 좀 없는 모양. 아르젠타비스, 마그니피스. 어쨌거나 미오의 새 클론은 아르젠타비스. 유일하게 하늘을 날 수 있는 클론인데요. 독수리처럼 멋진 비행이 기대되는데. 어떻게 땅에 내려가? 어떻게 랜더? 아니야, 그건. 그러나 까다로운 아르젠타비스 조종 때문에 소리 지르느라 바쁘기만 한 미오. 이거 불가사리 잡기 전에 미오부터 잡겠는데요. 흉, 일을 중단하지. 네? 새로운 작전이네. 테라콜라요?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편 두 악당은 새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책임을 뒤집었을 사람만 있다면. 현재 감찰사님 주변에 거사를 방해하는 기운이 있는 듯합니다. 제국 몰래 위험한 작전을 펼치기 위해 전시용과 박봉을 끌어들이는 무서운 여자들. 어? 꽈봐! 꽈봐! 쉽게 말해 전시형과 팥봉의 몸을 바꿔 이용해 먹으려는 건데요. 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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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두 꼬바! 끝났습니다. 봉이냐? 이렇게 가면 하나로 영원히 바뀐 전시형과 팥봉. 물론이지.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오. 알잤는가? 좋아. 그리고 흉은 가짜 전시용을 시켜 테라콜라 작전을 실행합니다. 아, 여긴 됐고 이제 다음 장소로. 그리고 방금 심은 테라콜라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기들. 아, 아르젠타비스 너무 어려워. 생각하면 스트레스 쌓인다니까. 그때 하교 중이던 미오와 친구들이 모기를 발견합니다. 잠깐 미오, 스톱해. 저건 모기가 아니야. 바이클론아, 미오! 수상한 모기 퇴치를 위해 스톱하는 미오. 카오스 블래스터! 그리고 카오스 블래스터로 모기 방면에 나서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숫자가 좀 많습니다. 미오, 어떻게 됐어?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어. 자기네끼리 싸우잖아.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죠?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바쁜 두 불가사리. 어? 가만히 지켜보던 바이클론즈가 불가사리의 방패막이가 됩니다. 이건 무슨 작전이라니? 그만해! 경화수! 메가비스트! 자이언트 엘크 클론! 그때 동생들을 돕기 위해 등장한 테오. 신속하게 자이언트 엘크 클론을 소환하는데요. 드디어 멋진 데뷔전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사미 자이언트 엘크의 뿔을 건드려 불로 가볍게 날려주시고 허이차! 파탈 플래시! 자 이제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든 불가사리들을 혼내줄 시간! 합차자! 뭐? 나 못해! 내가 도와줄게! 뭐? 일단 점프해! 합체를 위해선 아르젠 타비스가 공중으로 날아올라야 하는데요! 오호! 나이스 레오! 지금이야! 내가 비스! 점프 아니야! 아르젠 타비스가 공중에 떠오르자 합체를 시작하는 세 클롱! 이게 바로 엘크와 메모드 아르젠타비스의 합체 클론인 썬더 가디언입니다. 화려한 등장만큼 그 실력도 기대가 되는데요. 가디언 전동방패! 자 그럼 썬더 가디언의 기술 나갑니다. 초강력 음파로 적을 막아내는 전동방패! 아니야! 낙하방패! 그리고 특수날 발사로 멀리 떨어져 있는 적은 물론 근거리 적까지 물리칠 수 있는 마카 휘틀! 이 정도면 어떤 불가사리와 싸워도 끄떡 없겠는데요? 필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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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후퇴! 형! 후퇴요 후퇴! 계속 당하자 악당들도 도망쳐버립니다. 아, 우천데? 미오, 연습 많이 했잖아. 미안. 불가사리 소탕엔 성공했지만 미오는 좀 걱정입니다. 초보자 같은 놈들이 묘하게 잘 싸우는 이유가 있었어. 한 집에 살아. 근데 휴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꿍꿍이죠? 야, 걱정하지 마. 이번 주 양자리 운세 보면 그동안의 노력이 서서히 빛을 보는 주간입니다. 진짜? 행운의 색은 보라색. 저 여자아이.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겠는걸? 야! 그리고 얼마 후 이 사람 또 이런 글 올렸네. 뭔데? 요즘 팬페이지 소식란에 계속 이상한 거 올리는 사람이 있거든. 이상한 거? 팬페이지에 올라오기 시작한 오늘의 운세. 키워드는 친구입니다. 잠깐! 이날 것도 좀 봐. 가족 문제로 심란하군요. 어머 어머! 나 맞아! 이날 레오 오빠랑 지호 싸울 뻔했어! 미호가 솔깃한가 본데요? 그거 누구야? 마음의 친구? 너는 여기 있거라. 그 사이 마담 흉은 또 새로운 작전에 들어가나 봅니다. 남들 몰래 조용히 외출을 하는데요? 전시용 놀이에 푹 빠진 팝봉! 이 팀에 흉의 불가사리까지 노립니다. 실패해라, 실패해라. 라와나 도라돌콘. 얏! 아니 이게 웬 왕달걀? 그런데 이 달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도시로 굴러나와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데요. 제 손 잡으세요.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재빨리 출동한 바이클라운즈. 바이클론즈가 막아보지만 달걀치곤 무지 단단한 녀석. 벌써 싸우고 있잖아. 뭐해? 빨리빨리 합체! 내가 비스! 크로스! 어택커! 이럴 땐 얼른 합체하는 게 정답. 다이어 울프와 세이버투스의 합체 클론 크로스 어택커가 나갑니다. 얘들아 오늘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 파탈 블레이드로 왕달걀쯤은 가뿐하게 막아주시면서 이어지는 공격! 그리고 마무리로 초강력 화염탄 파이로 드라이브를 쏴주시면 맥반석 달걀 완성되시겠습니다. 어때? 오랜만에 싸워도 잘하지? 참나 속이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알을 깨고 나오는 거대한 새 모습의 불가사리 콘돌라도. 입에서 쏘아대는 고압 전기 때문에 클론들이 위험합니다. 저게 다이
게다가 공격을 죄다 피해버리는 녀석! 아, 소용 없잖아! 로키, 우리 필살기는 없어? 연습 없이 하면 위험하다고! 운 좋게 된다 해도... 운 좋게? 아! 우린 친구! 우리 물 쓰는 친구 없어? 그때 오늘의 운세를 떠올린 미호! 블루캔을 쓰면 될 거야! 그럼 일단 해봐! 기어는 누나만 믿고 과감하게 한강에 뛰어듭니다! 마음의 친구의 말대로 물 공격을 하자! 한 방에 해결! 다행이다. 누나! 근데 물 공격하면 되는 건 어떻게 알았어? 이거 진짜 믿어도 되는 걸까요?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대요. 근데 정말 잘 맞추시는데 혹시 점술 가세요? 네! 홍대 앞에 한 사주 카페에서 운세를 보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마음의 친구는 다름 아닌 마담 흉! 글을 올린답니다. 뭐? 바이클론즈는 무료? 다시 말하지만 난 이런 건 반대야. 이럴 시간 있으면 연습을 해야지. 돌아가서 연습할게.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결국 네? 마담 흉을 찾아간 미호. 엄청난 무게가 느껴지네요. 바이클론즈의 멤버로군요. 이래서 다 안 되는 거였어. 난 내 운이 이런 줄도 모르고. 멤버들이 혹시 흉의 계획대로 함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위험한데. 이런 운을 가진 채 바이클론즈 활동을 계속하다가 다른 멤버의 인명피해, 아니 팀을 전멸로 몰아갈 수도 있어요. 어떡해. 그 시각 이순희 할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모기떼를 조사하기 위해 나섰는데요. 이제 가져가서 좀 살펴보자. 그런데 직접 와보니 생각보다 여러 마리가 있네요. 근처에 무슨 집 같은 게 있나? 드디어 모기떼의 근원지를 알게 된 이순희 할머니. 묘하게 생겼네. 한번 뽑아볼까? 하지만 테라콜라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던 마담 흉에게 들키고 맙니다. 이순이 저 노인네가? 봉이는 뭘 하길래? 시간이 없군. 결국 마담 흉은 도적을 이용해서 원격으로 거미 파출을 출동시킵니다. 저게 연습 안 하고 어딜 가? 레오, 피상입니다. 마니 아파트 단지 쪽에 불가사리입니다. 여사님이 위험합니다. 도망갈 것도 없는 옥상 위에서 불가사리를 만나게 된 이순희 할머니. 거미 파차에게 쫓기다 그만 애써 잡은 모기도 놓치고 할머니도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순희, 잘 걸려. 어,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한 지호와 레오. 얘들아 어서 클럽부터 소환해야지! 내가 지금 다이어 울프 클럽! 기동성이 뛰어난 다이어 울프와 점프력이 좋은 세이버 투스! 이 둘이라면 옥상 위에서도 해볼만 하겠죠? 장소를 옮겨야겠군. 하지만 테라콜라가 상할까봐 자리를 옮기는 거미 파차! 어디? 아싸! 도착! 한 번에 끝냅시다. 지난번 싸움에서 멋지게 거미 파츠를 혼내줬던 자이언트 엘크! 이번에도 가볍게 혼내줍니다! 테라콜라가 있는 곳에 저놈들을 놔둘 순 없어. 그런데 그때 다른 불가사리들도 도착했습니다. 딴 놈들도 왔어. 자기다. 거미 파자 자기다. 잡아. 그렇지. 그런데 이게 웬 뜻밖의 전개? 자신을 도와주러 온 같은 병 불가사리들을 공격하는데요? 그리고 콘돌라도와 도마베와 칸에게 다가가더니 잔인하게 먹어 치워버립니다. 얼마 후 번쩍하더니 새롭게 탄생한 불가사리. 바이클론즈 위기입니다. 뭐야? 일단 저놈하고 거리를 두면 돼. 지호, 따라와.
집채만해진 녀석을 상대하려면 어서 합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오니까 또 상황이 나빠졌어. 미호도 가서 싸워. 하지만 그랬다가 정말 다 전멸하면. 미호, 일단 우리라도 가자. 누나. 미호, 지금 운세 때문에 주저할 때가 아니라고. 빨리 뛰어. 알고 있다고. 한편 지호와 레오는 왕거미에게 쫓기는 급박한 상황인데요. 다행히 매머드 클론의 도움으로 크로스 어태커로 합체할 수 있게 된 다이어 울프와 세이버투스. 크로스 어태커 파탈 블레이드 바이로 드라이브. 총력을 기울여 거미 파체에게 맞서보지만 세 마리가 합쳐서인지 쉽지는 않은데요. 피오랑 미호 쪽으로 이동하고 전부 합체하자. 형! 피오! 미호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미호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게다가 더 강해진 검실 공격에 꼼짝도 못하고 순식간에 당해버리는 바이클론즈. 이제 믿을 건 미호밖에 없는데요. 바이클론즈의 짐이 된다 생각했던 미호, 모두 운명으로 여기고 결국 포기하는 걸까요? 왜 아무도 아니라고 말 안 해줘? 미호, 갑자기 무슨... 됐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게 내 선택이야! 난 이길 거라고! 메가비스! 아르센자비스! 소용! 역시 멘탈감 미호! 스스로 슬럼프를 극복하고 아르센자비스 클론을 소환하는데요! 이래서 어디로 튈지 모르겠다니까. 얼라리라니? 거미가 날개가 있었네? 뭐야? 날 수 있잖아! 녀석의 적수는 역시 아르젠타비스뿐! 엄청난 컨트롤이 필요한! 날 너무 떴어! 그동안 열심히 연습해온 우리의 미호!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적에게 번개를 떨어뜨리는 랜드 오브 썬더! 그리고 높은 고도에서 급강하해 부리로 강한 타격을 주는 헤드 퍼스트 다이빙 어택까지! 누나! 아르젠 타비스와 미호 정말 멋진데요? 공격체 준비! 타비스! 바바리안 케이! 자 이제 클론들이 모두 모였으니 바바리안 케이로 합체! 웅장한 뿔라팔 소리와 함께 엄청난 포스를 풍기며 등장하는 바바리안 킹! 이름처럼 늠름하고 강력한 활약이 기대됩니다! 그러자 필살기를 준비하는 거미 파츠! 바바리안 킹도 질 수 없죠! 파이어 블레이드와 마카 휘틀! 천둥 방패까지 합친 거대 도끼 카타스트로피로 공격! 하지만 거미 녀석 만만치 않은데요?
역시 파이클론즈! 이렇게 쉽게 당할 리가 없죠! 자, 이제 마지막! 나직한 행성의 길을 모아 바바리안 킹의 최후의 일격! 역시 왕중왕다운 멋진 활약! 정말 대단한데요! 이번 전투의 승리는 누구보다 미호 덕분! 미호도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야! 와, 눈이 온 것 같아! 야호! 미호, 이제 완전히 감 잡았지? 응! 나 그래, 미호! 우리 앞으로 쉽게 포기하기 없기다! 새로운 악당에 맞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또 한 번 지구를 지키는 바이클론! 어떤 악당이 와도 끄떡없는 바이클론즈 메가비스트의 활약! 앞으로도 기대해 주십시오! 메가비스트 바바리안 킹!